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산책 다니는 길 옆에 2년 전에 한 분이 열심히 공터를 개간을 해서 작년에는 참외며 수박 또 애호박까지 오이 등등을 심어서 가꿨던 조그마한 텃밭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내가 오늘 촬영을 합니다. 한 가지는 뭐냐면 저기에 양파를 심어 놓은 곳에 아마 멀칭 비닐이 쭉 깔아 오다가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양파가 절반은 비닐 멀칭이 됐고 절반은 멀칭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생긴지 하나가 볼 필요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마늘하고 양파를 너무 많이 심어버렸어요. 저쪽에는 이제 배추가 있다가 요 이제 며칠 전에 뽑아내고 아직 세포가 남았는데 저거는 이제 무배추 심었던 자리가 돼서 그때는 빈자리가 아니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빈자리다 싶어서 이때 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아마 마늘하고 양파를 다 심은 것 같아요. 제가 그 월별 농사 정보 때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땅이 남는다고 이렇게 월동작물 심어버리면 이게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걸리고 양파는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 돼야 이 부분이 재배가 끝이 난단 말입니다. 그래서 내년 봄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심을 터가 굉장히 부족해졌죠.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멀칭 비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다가 비닐이 끊어졌어요. 그래서 요 멀칭 비닐이 있는 곳에는 양파들이 그래도 잘 됐습니다. 지금 현재 보면은 잎이 최소한 넉 장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요 멀칭 비닐이 끝이 나가지고 비닐이 없는 쪽을 보면 아주 성장이 불량하죠. 뭐 잎이 뭐 석장 또는 두장 이미 죽은 녀석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. 그래서 우리가 그 텃밭을 가꾸는 그 초보 농사꾼들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경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양파나 마늘을 이제 멀칭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전체 면적 대비 월동 작물을 너무 이렇게 많이 심어버리면 내년 봄에는 내가 심고 싶은 수박이나 참외나 오이나 그 다음에 가지 토마토 기타 이러한 그 봄 작물들을 심을 수 있는 터가 부족하다. 그래서 그런 걸 잘 배분을 해서 월동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 조그마한 텃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합니다. 아무튼 이 추운 겨울에 텃밭 농부님들 다들 건강하시고 내년도 농사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